크게 목소리 크게. 아, 대한민국 성도연합 유혁 기장입니다. 아,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그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곳곳을 붉게 물들였습니다. 김정은에게 USB를 넘겨주지 않나. 이런 이 나라가 이런 자금의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 이때 이 애국의 중심에 서 계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이단시한다는 거 왜 이때 해야 됩니까?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백척간도 있는데 이런 위기에 이 지도자 되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명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제대로 사역과 사명을 좀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고 진정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맛을 잃은 이런 그 목사님들의 위치와 사명을 볼 때 저희들이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전광 목사님 정말 나라를 방송국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함께하지 못할 만큼 맞아요. 힘을 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목사님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장로님의 사무총장으로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함께할 수 없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을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.